안녕하십니까. 연서울치과 김재윤입니다. 제가 벌써 오늘을 포함해서 세 번째 오아시스 출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이브 리무벌 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리무버 키트는 픽스처 및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파절 및 손상되었을 경우 안전한 제거를 위해 사용합니다. 키트는 크게 픽스처 리무버 시스템과 스크류 리무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픽스처 리무버 시스템은 픽스처 리무버 스크류와 렌치, 익스텐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픽스처 리무버 스크류를 렌치에 체결한 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임플란트 픽스처에 고정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텐션을 활용하여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류 리무버 시스템은 다양한 툴로 구성되어 있어 스크류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먼저 픽스처의 커넥션에 맞는 가이드를 가이드 홀더와 체결합니다. 가이드는 드릴링 중에 드릴의 무브먼트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가이드를 픽스처에 체결한 후 스크류 리무버 포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파절된 스크류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 스크류 리무버 드릴을 사용하여 파절된 스크류 면에 홀을 형성하고 스크류 리무버 팁을 통해 파절된 스크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피스 어버트먼트의 바디 부분 파절 또는 상부 구조물의 헥스 부분에 손상 시 활용이 가능한 플랫 팁 드라이버와 픽스처 내부 나사산 손상 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체결하여 나사산을 회복시켜주는 탭 드릴, 스크류 리무버 팁에 체결하여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수동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토크 팁 MH와 렌치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게 하는 토크 팁 MW까지 구성되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제품을 써보니까 저는 이 리무버 킷에서 픽스처를 제거하는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부분들은 다 이제 스크류가 파절이 됐을 때 제거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픽스처 리무버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류 리무벌 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스크류가 파절이 돼서 오셨는데요. 이거는 저가 아니라 나경 선생님이 이 환자를 맞이를 해서 여기 지금 박혀있는 이 스크류를 제거를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30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0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0분 넘게 계속 트라이얼을 해서 스크류가 점점 갈려지고 점점 짧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나오지가 않다가 스크류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트라이얼 때 겨우 제거가 되었고 어떻게 제거했냐고 물어보니까는 먼저 그러니까 일자 드라이버 형태로 약간 홈을 준 다음에 리무벌 키트에 플랫 팁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돌려서 제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스크류는 우리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무벌 킷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 다른 치과에서 심었던 임플란트 이 부분에 스크류가 부러져서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여기 이제 스크류가 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스크류는 우리가 물론 보철물이 빠져서 플랩을 열고 나서 얇은 스케일러 팁을 이용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살살살 돌려주면은 대부분의 스크류는 잘 이런 식으로 제거될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키트를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살살살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를 하는 것을 시도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와 키트를 적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철까지 다시 잘 딜리버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픽스처 리무버 킷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에 21번과 22번 사이에
픽스처가 지금 심겨져 있고요. 물론 저희 선배님이 심은 케이스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심미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핑포셀린이 자꾸 떨어지고 리페어가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제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자, 그러면은 스크류를 어떻게 하면은 제거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자체도 저는 이와 같이 인사이즈 엣지 패스를 전치부가 식립되는 것이 좀 더 심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한다고 하면은 인사이즈 엣지랑 싱글럼 사이 패스로 넣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스의 링걸 키스의 픽스처 링걸 파트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픽스처를 제거를 했고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퓨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리무버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무벌 파트를 픽스처를 식립하는 반대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고 그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힘을 가해서 픽스처를 제거하는 툴입니다. 자, 일정 정도 이상 들어가면은 이제 강한 토크가 가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토크를 가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픽스처를 상대적으로 다른 픽스처 리무벌 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컴포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되었고요. 전치부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소켓 프리저베이션 과정을 통해서 해당 케이스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이종구를 사용을 해서 안에 소켓에 그래프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킹을 진행을 하고 덴티스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상부를 커버를 해주고 휴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슈처는 간단하게 진행을 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힐링은 잘 일어났고 이 부분은 이제 심미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은 연주직이 다 힐링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비우성막을 이용을 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심미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요걸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과정은 저희 선배님이 진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연주직 힐링은 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정도 되는 남성 환자분이었고요. 이쪽에서 이제 입안에 있는 물이 코로 자꾸 넘어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서울대 치과병원도 갔다 와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입안에서부터 사이너스까지 오로안테럴 퍼포레이션 케이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플란트랑 자연치와 연결되어 있는 보철물의 일부분을 잘라주고 일단은 보철물을 제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픽스처 하나는 페일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거가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세이브 리무벌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사이너스 멤브레인도 리페어를 하고 해당 부분에 GBR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팔라탈 로테이션 플랩을 통해서 해당 부위를 이제 커버리지를 해주는 거였는데요. 영상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철물을 제거를 하였고 픽스처 하나는 완전 주변에 본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가 되었고요. 근데 저 옆에 있는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일리어 나지 않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무벌 킷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만 적용을 해서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토크가 세게 걸리면서 그 부분에 픽스처가 저와 같이 잘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당 부위에 있던 임플란트 두 개를 잘 제거를 하였고요. 자, 이 다음에는 물론 어려운 관절이긴 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에 일어난 면조직 일부분을 제거를 해줬고요. 플랩을 열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리페어하려고 레터럴 어프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을 물론 중간에 좀 찢어지는 일이 있기는 했었지만 테어링 되어 있는 부분도 잘 리페어를 해주면서 해당 부분의 막 거상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찢어진 부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리페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뚫려있는 부분에도 저와 같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저 안에 이종고를 이식을 해서 해당 부분을 리페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페어가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어려운 과정인 팔라탈 이제 로테이션 플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팔라탈에서 파셜로 해당 부위를 절면해서 팔라탈의 두꺼운 조직을 이용을 해서 오픈되어 있던 사이트를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처는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오로안테럴 퍼포레이션 케이스를 잘 리페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제가 수술한 영상을 돌아보면서는 뭐 쉽게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페어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약간 물이 샌다라고 저를 긴장시켰지만 한 달쯤 되는 시점에서는 완전하게 리셀링이 되었다라고 환자분이 설명을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힐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해당 부위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뚫려진 부분을 막 공략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4번, 6번 위치에만 4번, 6번 위치에만 임플란트를 덴티스 SQ를 식립을 해서 최종 고철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힐링은 잘 되고 있고 사실은 뚫려있는 부분보다 약간 메이저리라서 사실 안전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물론 리페어가 완벽하게 일어난다면 뚫려있는 부분에 임플란트 심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환자분이 6번까지만 수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만 식립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라서 PFM 보철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하악도 임플란트를 마찬가지로 SQ를 심어서 최종 보철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선배님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때는 잘 식립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너무 뎁스 컨트롤이 조금 얕지 않았나 이키 크레스탈로 식립하는 거는 나중에 한 3년쯤 지나면은 이와 같이 주변에 이니셜하게 본이 높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의한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반 이상의 본이 녹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픽스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이브 리무벌 킷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회사는 한 번 이용하고 나서 새 리무벌 컴포넌트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컴포넌트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또는 최대 많이 이용해봤자 한 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반드시 새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요. 사실은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픽처가 식립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안티로테이션 포스를 가하면은 당연히 픽처가 잘 제거가 돼야 되는데 부품을 여러 번 사용해서 부품이 약해진 상태에서 힘을 가하다 보면은 부품의 중간이 풀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싱글 유즈 또는 많아봤자 두 번까지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새 제품을 구입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간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부러지고 나면은 다른 리무벌 킷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반드시 트랙파인이나 아니면 주변분을 피셔버로 갈아내고 나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픽스처가 찢어지거나 깨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리무벌 킷을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가 트랩파인버나 아니면 피셔버를 이용을 해서 주변분을 삭제한 상태에서 럭세이션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하기에는 되게 힘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리무벌 킷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지금 트랩파인을 쓰고 있고요. 트랩파인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하방부에 본이 한 3-4mm 정도만 남은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발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럭세이션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드릴링을 통해서 SQ 픽스처를 신입을 하려고 하고, 처음에 약간 보였던 두꺼운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조금 울트라 와이드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거하고 나서 고정이 잘 얻어지지가 않고요. 반드시 사운드한 하방의 본을 이와 같이 프랩을 해서 그 부분에서 고정을 얻어야지 픽스처 신입이 그나마 가능하게 됩니다. 자, 4.0까지 드릴링을 했고요. 4.0까지 드릴링을 하고 5.0까지 하방부에 픽스처가 일부는 통과가 돼야지 고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픽스처의 에이펙스보다 약간 더 넓은 정도의 형상으로 린대반을 이용해서 조금 하방부를 넓혀주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SQ 5.0의 10mm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에 꽉 잠기면서 고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뎁스 컨트롤 해주고 동종 모유가 이종고를 커버리지를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콜라겐 멤버를 이용해서 덮고 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물론 힐링을 연결해도 되지만 여기에 본 힐링이 약간 예측이 불가능하고 푸어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케이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힐링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컨 서저리를 진행을 하는데, 세컨 서저리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뜨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루틴하게 하악 같은 경우에는 12주 정도 경과하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뜰 수가 있는데, 지금 ISQ 수치도 80까지 도달하지 않고 약간 70 초반에 있는 상태인데, 제거를 하고 상부에 보니 다 힐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뜨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때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서 수치가 70에서 80 정도까지 조금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줘서 주변의 본이 힐링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임플레션을 떠서 최종 보처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픽스처를 이 리무벌 킷을 적용을 하려면은 픽스처가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깨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인택트한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깨지거나 찢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트랩파인버나 피셔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힘만 가해서 제거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유즈고, 조금 더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한 두 번까지는 써도 되지만 그 이상 사용을 하면 부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두 번 적용을 하면은 새로운 컴포넌트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아시스에서 세이브 리무벌 킷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제품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제품을 여러분들과 만나 뵀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